살지 말지 고민하고 계세요? 이건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사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제품명조차 SE2로 나올지 아이폰9으로 나올지 혹은 이번 연도에 나오기나 할런지 소문과 추측만 무성했던 아이폰 SE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요, 지난번 SE 모델처럼 각진 모습을 가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했었지만 동글동글한 아이폰 8의 외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SE 모델이 5S 모델을 재활용해서 안에 칩셋만 바꿔껴 출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아이폰 8을 그대로 재활용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외형 차이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색상에서 기존 8은 골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였던 데 반해 이번에는 화이트, 블랙, 그리고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다 매력적이긴 하지만요, 확실히 프로덕트 레드의 색이 특별해 보이긴 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겠죠. 최근 나온 아이폰들은 100만원 언저리에 판매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유저들에겐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이폰 SE의 베이스가 되는 아이폰 8 64기가 모델 출고가가 60만 9,500원인데 이번 아이폰 SE의 출고 가격이 겨우 55만원입니다. 동일한 외형을 가졌지만 칩셋은 8보다 심지어 10R보다 좋은 A13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훨씬 싸다는 거죠. 128기가는 62만원, 256기가는 76만원으로 미국 직구 가격이랑 비교한다 해도 한 만원, 2만원 돈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제품 아닙니까? 애플 제품을 말하면서 가성비, 패자스럽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이제 사양을 한번 살펴보죠. 카메라 성능, 전면은 기본적으로 8과 비슷하지만 인물 사진 모드가 추가되었고요. 후면 카메라는 10R과 비슷하지만 역시 인물 사진 모드가 3가지 더 추가되었습니다. 가격만 깎아주길 바랬는데 이것저것 성능까지 더불어 넣어주네. 애플 완전 해자네. 심지어는요, 손떨방 기능도 안 빼고 그대로 살아 있어서 야외 촬영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아이폰 8과 같은 1821mAh. 이거 완전 졸... 사실 중요한 건 배터리의 크기가 아닌 굵... 아니 얼마나 오래 가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최근 나온 스마트폰에 비하면 거의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배터리 용량, 혹시나 반나절 졸업폰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요, 최신 A13 칩에다가 11보다 훨씬 작은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게 된다면 이 작은 용량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생활방수 가능하고요, 터치 아이디 가능하고 무선 충전까지 지원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가성비 쩌는 제품 언제 출시하느냐? 미국은 4월 17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역시 이번에도 1차 판매국에선 제외가 되겠죠. 전파 인증 받고 뭐다 하다 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써보고 싶다, 카메라 셔터음이 나지 않는 제품을 원한다 하시면 직구를 하셔도 좋겠지만 직구 가격이랑 우리나라 정발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국내 정발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가성비 좋게 나와서 출시되자마자 저도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